디모데후서입니다. 3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를 공부하면서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인가? 바로 첫 번째로는 분별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요. 분별 있는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겠거니 그렇지 하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삶을 컴페어 해보시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여러분의 삶을 판단하게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려요. 또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도 판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그게 우리 삶 가운데 분별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 그게 분별이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거니 하면서 사는데 사실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속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deceive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판단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판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이 땅에서 미리 판단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날에 가서 판단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 심판받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면 왜? 그러면은 왜?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는데 교회를 담임으로 말하냐면 하나님을 따랐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분명히 알고 속지 않고 깨어서 준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세상의 것이 무엇인지 육신적인 게 무엇인지 마귀적인 게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여러분들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여러분 제 말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직접 들어가세요. 아멘. 예, 아멘. 그리고 만약에 제 말이 틀리면 제 말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 시대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 때예요. 여러분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 그것도 소용없어요. 아멘.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분별력 두 번째는 뭐라 했냐면 지혜를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삶의 지혜를 가지면 여러분의 삶이 쉬워요. 근데 삶의 지혜가 없으면요 여러분의 삶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삶 가운데서도 경험해 보면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는 지혜를 가지면은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삶이 쉬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쉬워지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삶은 어려워요 사실. 근데 지혜가 있으면 쉬워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요.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항상 선택의 결과는 정말로 여러분들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잘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은요 후회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기업의 풍성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주신 기업이 너무나도 놀라워요. 아멘.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힘들게 사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허덕이면서 사는 거예요. 자꾸 스트러글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살게 되시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풍성함이라고 그러면 세상 것부터 먼저 생각해요. 물질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풍성해져야 돼요. 먼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이 안에. 아멘.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정말로 내 삶 가운데 풍요를 누린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예,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세상 것에 내가 매여서 사는 거다. 세상에 내가 정말로 그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 기업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야 돼요. 여러분, 왕같이 사세요. 왕같은 제사장처럼 사세요. 아멘. 왕자들처럼 사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보화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그것을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사용하실 수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삶을 또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breath라는 입김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헬라어로 보면 입김이라는 뜻인데 그 입김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가?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갖다가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입김에 코에다 넣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산 사람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영이 있으면요, 영이 들어가면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이 있으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입김을 통해서 모든 것으로 성경은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40명이에요 예. 그리고 1500년간의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산 가운데에서 정말로 입김을 넣으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쓰게끔 하신 거예요, 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과 같은 책이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했고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을 얘기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아멘.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갈 건지 그리고 어떻게 끝날 건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 보면은요. 그렇죠? 예, 우리가 성경 시대에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이 와요. 요한계시록 시대가 온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상관한테 정말로 깨우쳐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보면서 성령님께서 저렇게 조명해 주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요 정말로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 66권의 책은 클로즈드 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시가 끝났어요. 오늘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잖아요. 물론 예언할 수 있어요. 저는 예언을 믿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예언을 더 기준이 여길 때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예언은 하나님 말씀만에 맞춰봐야 돼요. 아멘. 내가 어떤 예언을 받았던지 간에, 어떤 계시를 받았던지 간에, 어떤 말씀을 받았던지 간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해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단이 많이 생겼어요. 왜 이단이 많이 생기는 줄 아세요? 아직도 성경이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에서 끝난 건데 책이요. 자기가 받은 계시가 그래가지고 옛날에 조셉 스미스도 왜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계시를 자기한테 줬잖아요. 그래서 몰몬북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몰몬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모슬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모하멧이 정말 가브리엘 천사가 왜 이렇게 많이 왔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해 못했는데 하여튼 가브리엘 천사가 또 와가지고 자기한테 계시를 줘서 자기가 쓴 것이 뭐냐면 코란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코란, 그러니까 이단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왜? 이게 클로즈드 북인데 아직도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모든 계시 가브리엘 천사가 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랑 아니면은요, 아니에요. 아멘. 이 말씀이랑 비교해 봤을 때 아니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저 혹 하늘에 오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서 모든 것을 비춰봐야 돼요, 우리가요. 그래야지만이 제대로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물론 예언도 받고 다 계시도 있고 다 있지만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 비춰봐가지고 이것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봐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요, 영을 시험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계시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이 계시도 꿈도 꿀 수 있습니다. 비전도 볼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다 맞춰봐야 돼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신비주의로 요즘 오순절 계통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말씀의 베이스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그런 것들만, 그러니까 영적으로 막 자꾸 보려고만 해. 천사도 자꾸 보려고만 하고 자꾸 비전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것은, 이적을 믿어요 저는요, 필요하기 때문에 행하시는 거예요. 나의 인터테인먼트를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멘. 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이 천사를 봤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도 천사를 보고 싶어. 그러니까 막 천사를 갖다가 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한테 천사를 보여주려고 천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에게 천사를 보낼 때에는 여러분에게 스페시픽한 메시지가 있고 여러분에게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그런 거를 갖다가 쫓아다녀요. 왜? 그런 신비한 것을 좀 체험하고 싶으니까 자꾸.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난 천사를 믿어요. 천사 보는 것도 믿고요. 천사에 보는 환상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서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천사가 와가지고, 광명의 천사가 와가지고 나한테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하나님 말씀이랑 안 맞는다. 그러면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물러갈지도. 그럴 거예요, 제가.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왜? 마귀가요, 광명의 천사로도 변한다 그랬어요, 안 변한다 그랬어요? 변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길 좋아해요. 왠지 아세요? 그런 체험을 해야지만 자기가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러한 체험을 해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아멘. 이게 시험이에요, 어떤 부분에서는요. 예수님도 그 시험을 받으셨어요. 왜냐면 성전 꼭대기에 딱 가가지고 마귀가 뭐라 그랬냐면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그럼 천사가 너희를 받들리라 그랬어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서 보고, 와, 저 사람이 메시아구나, 굉장하구나, 인기와 명예를 얻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따라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멘. 표적과 이적은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지. 아멘. 우리의 엔터테인먼트나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주시는 것도 하고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도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 모티브가 마음속에 그게 많아요, 참.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 분별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또 분별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 시대에 분별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냥 목회자의 말이라 그래서 다 듣지 마세요. 아멘. 어떤 CGN 선언을 다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시고요. 진짜 그러한가 보세요. 아멘.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바로 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이런 워닝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강단에서요 말씀을 전해요. 근데 제가 어쩔 때 보면은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말씀을 전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네. 여러분 말씀이 와야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있죠. 네 가지가 다 옵니다. 아멘. 아멘. 믿음도 와요. 말씀이 와야지. 세상 이야기가 오잖아요.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확해요. 아멘. 오늘날 신자들, 성도들이 왜 교회를 나오셨지만 믿음이 없느냐? 말씀을 안 먹어서 그래요. 진정한 말씀을 안 먹으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야. 많은 사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왜? 모든 게 잘 잘 되니까. 근데 정말 폭풍우가 와보세요. 자기가 진짜 믿음이 있나? 여러분. 내가 진짜 믿음에 서 있나?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믿음 가져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쓰셨고요. 쓰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이것을 통해서 모든 영을 시험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예언도 이것보다 절대로 높지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꾸. 이 말씀을 소홀히 하면서 예언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그 문제예요, 정말로.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게 진짜 양식이고요, 우리 영혼에. 우리에게 진짜 고기와 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근데 맨날 캔디만 먹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빈약한 거예요. 다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병들어 있고 빈약. 그 이유 중에 뭐냐면 말씀 안에 안 들어가서 그래요, 자꾸. 여러분, 말씀 안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진짜로요. 이 시대는요, 특별히. 그래서 분별하시고 정말로 이 말씀 안에 쓰셔서 정말로 진리를 따라가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쓴 거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정말 깨달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제가 지난 DT에서도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다 그랬어요. 예. 깨달음이 지식이 아니에요. 깨달음이에요. 예.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아하, 그렇구나 하는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아멘. 이 아하 하는 경험이 없잖아요. 변화 안 돼요. 왜? 그냥 말씀이 지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게 있어야 돼요. 아하, 이런 거구나. 정말로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은혜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것이 그러한 경험들이 깨달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아, 교훈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그랬어요. 이 교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훈은 뭐냐면요, 여러분의 가르침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가르침이 굉장히 많아요.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이 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갖다가 우리에게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선지자들이 받아서 어쩔 때는 가르치기도 하고, 과거에 있는 어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가르침이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오늘날 진짜 가르침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에요. 여러분들 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여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세요.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건 뭐냐면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이 아니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절대로. 아멘. 네. 요한일서 2장에 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기름 부음으로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설교를 듣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은요 이해가 돼요. 깨달아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데 졸려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냥 깨달아져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성령님만 가르칠 수 있구나 사실. 그러니까 목회자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는 성령으로 가르쳐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다 육신적인 사람 아니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요. 아멘. 아 정말이에요. 아니면 지식인으로 만들든지 정말로. 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래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여인이 그랬어요. 당신을 낳은 태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 먼저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귀 있는 자는 그랬어요. 그 다음에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보다도 그 사람이 이 세상에는 가장 복이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누가 내 형제요 내가 자매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라 그랬어요. 아멘. 그것처럼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아멘. 근데 성경에 보면 계속 그게 나와요. 누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고 깨닫고 그 다음에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로 복이 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이 시대에요 하나님께서요 이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키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엔타임 리바이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믿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안 듣고 지키지 않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그때 쓰임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무브먼트를 일으키실 때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지 못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준비하게 되시길 바래요. 지금부터 무슨 말씀하시나 잘 듣고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놀랍게 사용하시고 놀랍게 축복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거부가 돼서 하나님의 일에 정말로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막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정말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멘.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거라는 것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라요. 근데 그 준비는 뭐냐? 말씀을 듣고 내가 지켜야 돼요. 그런 삶을 계속 살아야 돼요. 복 있는 삶을 내가 계속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순종할 말씀도 여러분이 분명히 주십니다. 여러분 들으세요. 아멘. 그래서 귀 있는 자는, 근데 귀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꾸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멘. 네. 자꾸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귀를 자꾸 기울이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보시고요. 아멘. 네. 저는요 성경 말씀에서 깨달아지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네.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보는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 말씀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보잖아요.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에 열려버려요. 그냥.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자꾸 보잖아요. 그러니까 열려버리는 거예요.
자꾸 더 깨달아진 거야. 보면 볼수록 더 깨달아져 이제 그 사람은요. 왜 그러냐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게 말씀이 말씀이 해석이 되거든요. 정말 말씀이 말씀이 연결이 돼서 이게 풀어져요 다. 아멘. 여러분 어쩔 때는요 주석을 볼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막 주석 주장하는데 저는 주석 주장하지 않아요 절대로요. 왜냐하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한 마음으로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다면 성령님께서 저는 해석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바른 해석을 가질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알던 어떤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할머니인데 교육도 안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요 어떤 신학 교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요 기가 막히게 이해하고 있어요. 대화를 해봤는데 어떤 신학 교수보다 나 이런 해석은 또 못 들어봤어 신학 교수들한테. 왜? 그 사람 교육도 안 받은 사람인데 기도하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하는 거야. 그 할머니가요. 그러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레볼레이션이 그냥 계시가 성령 안에서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막 연구하고 애널라이즈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손때가 묻어있어 이 성경책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줘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의 레벨레이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레벨레이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시해줘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은요 또 깨달아져요 이게 정말로.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 상가운데서요 그 두 가지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무장해서 여러분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죠. 에베소서에 6장에 나오는 그 전신갑주를 다 보면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멘?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죠. 의의 흉배. 그게 뭐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의인이 돼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죠. 아멘? 믿음은 어디서 와요? 말씀에서 오죠. 네. 그 다음에 평화의 복음의 신발. 그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 안에 있어요 복음이요. 아멘?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가 뭐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이 있는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그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있는 걸 알려면 말씀의 분량을 보면 된대요. 저는 근데 그 목사님의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아멘? 아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나의 분량을 보려면 믿음은 분량이 있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로마서 12장에 나와요 그게. 근데 믿음의 분량을 보려면 내 마음속에 말씀의 분량이 어느 정도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 지식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말씀 그게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의 분량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맞아요 그게. 여러분 말씀은 믿음이고 믿음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의 투구, 구원의 지식은 뭐예요? 구원의 지혜는 뭐예요? 바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는 바로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검은 곧 말씀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 말씀도요 이거는 성령의 검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검이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말씀을 자기 걸로 맞아가지고 막 휘둘러대.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많이 다치게 해요. 네. 성령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씀을 사용하시게끔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알아요. 말씀 앞에는 마귀가 못 써요. 네.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마귀가 한 길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이런 간증 한번 드렸을 거예요. 제가 그 캠프그라운드에 한번 가가지고요 옛날에 교회 시작하기 전에 기도한다고 낮에는 성경을 보고 햇빛이 있으니까 밤에는 기도를 했다고요. 근데 3일째 되던 밤에 귀신을 봤어요. 귀신이 나타났어요. 사자의 모습하고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차 안에 딱 들어갔더니 딱 들어오는 거 있죠. 제 앞에 눈을 감았는데 보여요. 근데 제가 낮에 본 말씀들 있잖아요. 그걸 막 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시간 2시간 그렇게 하니까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앞에는요 마귀가 꼼짝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마지막 때 무장해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교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보니까 책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책망은 뭐냐면요 마음의 찔림이에요. 예. 근데 오늘날은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책망이 많이 없어요. 예.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너무나도 목회자도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 책망,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돌이키라라는 그게 너무 메시지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냥. 그런 이제 점점 없어져가요. 그런 분들은 점점 없어져가고 점점점 사람이 듣기를 원하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더 많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시대에. 근데 성경 말씀의 예언이 맞아요. 이제 4장 우리가 공부하면 나오잖아요, 그게. 디모데후서. 뭐냐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욕을 쫓을 선생을 많이 둘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근데 정말로 그래요. 근데 오늘날 진짜로 책망이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오순절에서 나타났던 부흥은요, 책망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말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설교에.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메시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려 통곡하며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요즘요. 베드로와 같이 정말로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이런 그 세례 요한과 같은 메시지. 그러니까요. 예,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 안에. 예, 너무나 이렇게 뭐랄까? 성도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나태해졌어요, 그냥. 그냥 이렇게 컴포터블한 게 좋은 거야.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게 좋은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회개할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어떻게 부담되는 소리 안 듣고 그냥 이렇게 좀 편안한 소리 듣고 너 잘하고 있어 그런 소리 듣고요.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성도와 교인들이요 정말로 그러한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요. 근데 교회를 보세요. 정말로 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제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놀래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신앙이 있을까. 제가 요즘 그 개혁자에 대해서 읽어요. 개혁자들요. 마틴 루터 빼놓고요. 그 개혁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진리를 위해서 순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로마 캐톨릭에서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회개를 외치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외치고. 예. 그러면서 순교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러한 자유함이 그분들의 피를 통해서 진리를 위해서 정말 싸운 사람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그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분들이 준 자유화를 완전히 방종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곤면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해요. 진리 안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시대에. 그리고 책망의 소리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받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부탁드려요. 아멘? 이게 책망처럼 나한테 들리는데 지금 그런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것이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각성하고 회개하고 돌이. 근데 여러분 이게 되면요 변화돼요. 이게 되면요 성화되기 시작해요. 이게 되면요 거룩함으로 가요 그 사람은. 근데 그 메시지가 없어지니까 주님이 오늘 저한테 아니 저번에도 말씀하셔서 뭐냐면 교회 안에 거룩함이 없어졌다. 성도들이 너무나 세상적으로 산다. 여러분 거룩함이 뭔지 아세요? 구별됨이에요.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는 거. 아멘. 완전히 세퍼레이트 되는 거예요. 세퍼레이트 되는 거. 여러분. 그게 홀리네스예요. 홀리네스가. 여러분 오늘 교회를 보세요. 성도들을 보세요. 세상 사람하고 바를 바가 없어요. 비교해 보면요. 여러분. 비즈니스 같은 데 나가서 한번 보세요. 정말로. 똑같이 행동하고 있어요. 그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환상 가운데 기도하면서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을 두 번 봤어요. 근데 두 번 다 우시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한 번은 제가 DT를 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 DT를 가고 있는데 DT를 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저녁에 운영하는데 내가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눈물을 흘리는데 왜 내가 눈물을 흘릴까 봤더니 갑자기 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계셔. 운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픈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도 그냥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그러면서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에 오고 싶어 한다. 주님께서 돌아오고 싶어 하시는 거. 이 땅에. 근데 주님이 딱 하면 내 백성이 준비되지 않았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너무 오고 싶어 하세요. 이 땅을요. 우리가 휴거 받았어야 돼요. 아멘? 진짜로요. 근데 내 백성이 너무나 준비 안 되는데. 저는 그때 그 DT에 대한 도전을 다시 받았어요. 제자 양육 하면서. 주님, DT 나오는 사람들 다 준비시켜 드릴게요. 그걸 다시 한번 결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양육 나오는 사람들을 주님 준비시켜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도 책망하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가 준비 안 됐다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깨어있지 않는다는 얘기, 영적으로 잠자는다는 얘기고 세상에 취해 있다는 얘기고 어두운 가운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신랑 되시는데 가늠한 여인에게 오고 싶어 하시겠어요? 여러분 혼인을 하러 오는데 지금요, 네. 가늠한 여인한테 오고 싶어 하겠어요? 바람난 여자한테 오고 싶어 하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 했어요? 가늠한 여인들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요.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나 세상을 사랑. 예수님 안타까워하시는, 너무 아파하시는. 내 신부들이, 신부는 교회잖아요, 성도들이잖아요.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각성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책망의 소리도 듣고요. 거기 안에서 회개하고요. 정말로 성화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안 살면 여러분들이 후회할 날이 와요. 정말로 후회할 날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야 됩니다. 각성하고요. 책망의 소리를 들으시고요. 아멘.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의 소리를 듣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말이야 그 사람이 더 지혜롭게 될 거라 그랬어요. 맞아요. 미련한 사람은 못 들어요. 그게 미련한 사람과 또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예요. 잠언에 보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되시길 바라요. 이 시대에 책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시길 바라요. 근데 목회자만 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컨벡션을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것도 들어야 돼. 아멘. 아멘. 사람들이요 그걸 안 들으려고 그래 자꾸. 근데 여러분들이 그 컨벡션을 자꾸 안 듣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양심이 딱딱해져요. 그럼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와 이제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성령님이요 여러분에게 사실 말씀하셔야 돼요. 매일 삶 가운데.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왜 이거 이렇게 했니? 아멘. 너 이렇게 화를 냈어. 양심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오세요, 성령님의? 아멘? 들려야 돼요, 그게요. 만약에 안 들리면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화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요. 거룩하고 있고 되지 않아요. 너 왜 너 자녀한테 이렇게, 너 남편한테 왜 이렇게, 너 와이프한테 왜 이렇게 되니? 그 소리가 들려야 돼요, 아멘. 들리세요? 아멘? 너 왜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있니? 그 소리도요. 들려야 돼요, 그게요. 여러분 그 소리 계속 무시하잖아요. 여러분의 양심을 딱딱하게 만들어가지고 안 들려요 나중에는요. 이제 말씀 아예 안 하세요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편하고 마음대로 살지는 모르겠지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멘. 그거예요. 성령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컨벡트하세요.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도 컨벡트하세요. 아멘. 책망을 하세요. 책망을요. 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아멘. 그건 영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영에서. 양심은요. 영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소리를 여러분 잘 듣고 가세요. 여러분 성공해요. 그러면요. 거룩함으로 가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컨벡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컨벡션이 다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게요. 너 이렇게 살아? 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계속 그 소리 나와요 여러분. 아멘? 들리시죠? 안 들리세요? 왜 아멘을 다 안 하시는지.
들리시죠? 아멘? 예, 그걸 따라가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자기가 장담한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담대하게 살았던 게 뭔지 아세요? 양심의 가책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살았어요. 여러분이 양심의 가책에 있는 걸 갖다가 자꾸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대로 안 살잖아요. 계속 뭐라 그럴까 흡족하지 못하고요, 마음속이 계속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당당하게 못 살아요. 그래서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을 따라서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양심에 가책이 없어야 돼요. 아멘? 정말 프리하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양심에 있어서는. 그러면 담대해져요,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응답돼요. 아멘. 왜냐하면 당당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아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아멘. 여러분들이 양심의 가책을 맨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비실비실하게 살고요. 맨날 마음의 흡족도 못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기도해도 응답 안 돼요. 왜냐하면 죄책감이 눌려있으니까. 내 양심에서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에이, 너가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겠니? 그래요. 그럼 당연히 못 받죠. 그런 의심이 들어왔는데 벌써.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양심을 여러분들이 지키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부탁드려요. 그러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책망하는 소리도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바르게 함과 그랬어요. 이렇게 바르게 함과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여기서 책망하고요. 책망은 뭐냐면은 죄에 대한 게 많아요. 너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근데 그 바르게 함은 내 잘못된 동기나 내 마음 속에 내 마음과 생각에서 잘못 생각했던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책망은 죄에서 돌아서게 하는 거고요. 바르게 함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고쳐주시는 거야. 저도 옛날에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주님의 말씀의 빛이 나한테 오니까 아, 이거였구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게 오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함이에요. 예, 이제 고쳐진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멘? 옛날에는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내 자신을 위해서 섬겼어.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해주고 칭찬을 안 해주면 기분이 안 좋아. 항상.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게 내 마음의 동기예요. 근데 마음의 동기는 알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언젠가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동기를 드러나게 해주셔. 그러면서 내가, 아, 내가 이러한 동기로 일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일하고 있었구나. 좋은 마음이 아니라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잘못된 동기를 갖고 일하고 있었구나. 근데 성령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도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의 동기를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널센 건강과 같다는 그 말씀이었어요. 아멘?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주세요. 성령님이요. 너 이거 잘못하고 있어. 저는요, 얼마나 오랫동안 하셨냐면 10년 동안 속았어요. 내가 목회를 했잖아요. 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딱 오셔가지고 20분 동안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의 동기를 보여주시더라고. 그때 제가 깨져버렸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다시는 사람이 보는 성공적인 목회 안 할게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성공적인 목회 안 할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적인 목회를 할게요. 그때 정말로 돌아서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네, 정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너무 어둔해가지고 10년이 걸린 거예요, 정말로. 목회를 하면서도. 몰랐어요, 정말. 내 마음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나 생각은 정말 알기가 힘들어요. 네. 자기 자신도 몰라, 많은 경우. 오직 하나님의 날생 검이 와서 성령을 통해서만이 그게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바르게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생각과 마음이 있는 거는 진짜 알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만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실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또 변화가 오더라고요. 진짜 새롭게 됨이 와요, 내 삶 가운데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바르게 함. 네. 그게 보여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게 되시길 바라요. 아멘? 네. 그럼 그렇게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밖을 바꾸려고 해요. 아니에요. 밖을 바꾼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이 똑같다면은요, 여러분들은 계속, 만약 여러분이 화내는 마음이잖아요, 밖을 바꾼다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바뀌지 않으실 때. 여러분이 정말로 변화시켜야 될 건 인사이드예요. 아웃사이드가 아니에요.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머리도 잘라도 이렇게 기분이 좋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근데 그거는 또 잠깐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 마음을 바꾸면 영원해요. 그게. 그러면서 계속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을 바꾸기보다 안을 바꾸세요. 많은 사람들은 밖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도.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되는데. 아멘. 그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살아요. 그게 진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죠? 아멘. 그 바뀐 삶을 사는 거라고요, 내가. 여기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면 말도 달라지고요, 행동도 달라지죠. 그죠? 자연스럽게.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행동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아니면 말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니에요. 마음을 바꾸세요. 어떤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만요.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으로만요. 아멘.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저렇게 열정적으로 섬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시면. 아멘. 마음에 불을 주시고. 아멘. 정말로. 그러면 그렇게 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밖에서 노력을 하지만 성령님과 내가 교제하면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실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내 생각을 바꿔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과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 바뀌어요. 그리고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아요, 이제 그때서부터. 근데 그게 아니면은요, 계속 해야 돼, 계속. 밖에서 하는 건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도 안 바뀌어, 사람의 마음.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들이 투쟁하는 시간이 있게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정말 바뀌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기서 보니까,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보면 한 가지 중요한 게, 여기서는 교육을 한다 그랬어요. 이퀘프트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훈련이에요, 훈련. 어떤 부분에서 보면. 근데 이 말씀을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왜 훈련이라고 했을까, 이거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왜 훈련해야 된다고 했을까?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요, 왜 훈련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볼 때도 계속 반복해서 읽어야 되는지 알아요. 또 어떤 말씀도 계속해서 한 말씀이라도 붙잡으면 묵상해야 되는지 알아요. 계속 되새김질 하면서. 그 이유는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의 생각이 너무 강해요. 내 생각이 나도요, 너무 강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걸 트랜지션이 하지 않아요. 이렇게 바꾸질 않아요. 아멘? 제가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그게 시간이요,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는 거. 왜냐면 내 생각과 고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바뀌질 않는 거예요, 계속. 어쩔 때는 또 너무나 또 어둔해요.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둡다 보니까, 나도 어둔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계속.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계속.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고, 계속 하고, 계속 묵상. 그러니까는요, 이게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이 되게 강해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한지 모르겠지만요, 지금에서야 저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을 그렇게 많이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알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하죠, 제가. 아니 진짜예요. 지금에서야 진짜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정말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 많은 시간들 정말로 막 말씀이라도 좀 그 시간.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 말씀은, 근데 왜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말씀은 또 끝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묘하고요 무궁무진해요. 정말로 그 말씀은. 그래서 오직 했으면 이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다 그랬어요. 시편 19편에 보면. 아멘. 네. 그 소리가 온 세계에 퍼졌다 그랬어요. 벌써 그렇게 커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공부해도 다 알 수는 없는 거야.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공부한다 할지라도요. 그렇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시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디프레시 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래서 훈련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훈련을 받느냐. 마지막 절에 나오죠.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온전케 하려 합니다.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숙함은요 말씀을 통해서만 와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한다는 거 있죠.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와요. 아멘. 네. 성령을 내가 받았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령의 은사를 갑자기 받은 사람 가운데서도 막 예언하고 막 지식의 말씀. 그런데 성숙함이 없어 벌써 보면. 네, 말씀의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사람도 많이 보고요. 네, 은사를 가지고 네,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고요. 네, 그리고 교만하게 행해서 네, 그게 다져지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는 이 성령의 능력하고요 말씀의 성숙함은 같이 가야 돼. 아멘. 근데 제가 꼭 만나보면 둘 중에 하나야. 말씀에 성숙함이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어.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 보면 말씀에 성숙함이 없어. 예.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꼭 이렇게 그 덕을 못 세우고 꼭 그거 가지고 이렇게 남을 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은사에, 은사자들에 대해서 turn off 되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심플해요. 말씀에 성숙함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으로, 말씀이 인격이 돼서 다져지지 않아서 그래, 그 사람 한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요. 성숙함을 통해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이 있어도요, 여러분 마귀한테 속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어택해서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아무리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마귀를 쫓으셨을 때, 그 유혹을 이겼을 때는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로 사용하셨어요. 아멘. 아멘? 성령의 능력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마귀는요 성령의 능력이 임한 사람도 비웃어요. 넘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 속일 수 있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귀는요. 말씀이 없으면. 아멘? 네. 그러나 두 가지를 다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성숙함도 있어야 되고 또한 성령의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근데 그 이렇게 밸런스 있게 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보면은요. 네. 한쪽으로 자꾸 치우치게 되지. 네. 그래서 성령 하는 사람은 맨날 방언으로만 기도하고. 무슨지 아시죠? 말씀 안 보고 맨날 능력 달라고 하고 은사 달라고 하고. 네. 그 어떤 사람은 계속 말씀에만 치우쳐. 예, 네, 또. 근데 그게 밸런스가 이루어져요. 저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참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해주세요. 네. 그런 사람이 되면 이제 어떤 사람이 되냐면 파운데이션이 튼튼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 같아요. 폭풍이 와도 안 넘어져요. 그 사람은 말씀 안에 선 사람. 마귀가 넘어뜨려도 못 넘어뜨려요. 아멘?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둠의 폭풍이 또 마귀의 어떠한 그런 폭풍이 굉장히 장악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영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이요. 네. 이 시대가 여러분들이 말씀에 서시지 않으면요 그냥 너무 휩쓸려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 세상의 물결이 그 정도로 강해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또 많은 경우에 성도들도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요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자는 어떠한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온전한 자가 되어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